그러면 그 본반에서 수업할 때 그리고 제가 동물을 7분 이상은 안 해. 왜? 얘네들은 몸이 뜨겁단 말이야. 7분 이상 못 듣고 앉아있어. 그러니까 7분 동안 본문 한쪽을 쫙 들으나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그냥 설명한 거야. 질문 알았다고 하고. 그러고 나서 학습지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소리 내리기 시켰어요. 본문, 이 본문을 몇 천에 읽어라, 몇 천에 읽으면 다 맞죠? 근데 반마다 다른데 이 반은 40명 중에 95%가 다 나와서 서 있어. 서 있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. 근데 얘네들은 자기 순서 기다리라고 서 있어. 불평을 안 해. 좀 마이크 주고 소리내 읽고, 그리고 소리가, 시간을 넘어가면 불합격이야. 그럼 땡치는 다시 돌아가야 돼. 근데 제 수업이 너무 편해진 거야. 7분 수업하고 나머지 시간은 멍 때리면 돼. 시간만 보고 땡만 치면 이게 무슨 날라먹는 수업이지.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머리 짧은 애하고 얘하고 영어 교과서에서 나가면서 둘이 너무 궁금하지 않았냐? 감동이었어. 네. 애들 기다리는 동안 뭐 해요? 기다리는 애들 열심히 봐요. 마이크가 있어서 들을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실은 아까 한글 화면 있죠? 한글 화면 잠깐 열어줄래? 어? 요거 말고 없애버린 말까? 큰 글씨 화면.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먼저 읽은 애들이 이 한글 하면서 달아서 하나씩은 지우고 들어가게 해줘. 뭐, 그 윤동주의 서시 같으면 첫째 줄에 있는 한 단어를 지우고 들어가. 이제 그게 포인트야. 질문 잘하셨어. 그러니까 늦게 나가면 처음으로. 바보, 바마 다 지우고 들어가는 거야. 처음으로 나오는 거야. 두 번째 나오는 애가 나도 사람 지우고 들어가. 진짜장 가요, 히읗, 노래, 다 들을 지우니까. 나중에는 맨 뒤에 나오는 애는 한 20개가 빈 거예요. 그런데 그건 결국 왜란 얘기밖에 안 되죠. 그런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마이크 또 스피커 통해서 듣지. 그리고 왜 저렇게 나쁜 새끼 어려운 걸 쳐.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깨인 것 같은 거야. 그런데 이것도 모든 반에서 통하는 게 아니야. 이 유별난 반에서 통하는 거야. 욕심을 버리고, 평생은 된다는 우리 애들은 왜 그러지? 특별하게 활발한 거야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밤마다 수업 스타일이 정말 어느 반에 가서 미니공부도 하고 다 다르게 해줘야 돼요. 그러시면 애들도 행복하고. 맨 마지막 쪽으로 가서 쭉 맨 마지막 그리고 오늘 강의의 핵심이 이렇습니다. 한 번 더 눌러줄래? 여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아휴 얘는 왜 이렇게 꽉 막혔냐, 잠만 터대 자냐, 무기력하냐 이런. 그런데 이렇게 문이 닫힌 문이 있으니 옆에 이렇게 열린 문도 있다. 다양한 문 이렇게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려 있다. 어딘가에는 몸이 열려있든지, 시각이 열려있든지, 노래가 열려있든지, 이렇게 하나씩은 열려있는데, 그거를 최대한 끌어내는 수업을 해야 애들이 우선, 그래야 애들이 학교 나올 때 즐거움이 한 가지. 패러디의 한 그림이다 이렇게 바꿔서 같이 진행을 하라고 하지만 오늘의 다짐을 하는 말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!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행복의 문 아니고 진흥의 문 시작! 진흥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.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굳이 닫는다. 선생님의 답변이었습니다.
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업을 재밌게 도와주신 정동현님께 제가 상품 다 드려도 되죠? 예. 여기 꼭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수행을 어떻게 줬냐면 교과서를 시험 범위가 있기 시험 범위 교과서 그거를 애들에게 분양을 해줬어요. 각반의 1번은 몇 쪽, 각반의 2번은 몇 쪽, 각반의 3번은 몇 쪽 해서 교과서를 시험 범위만큼 분량만큼을 분양을 해줬어요. 분양을 해주고 이 중에서 자기가 맡은 쪽수에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해도 됩니다. 단어 하나를 동영상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그림자 있는 사람은 아까 뭐 저기 그 예? 익스텐션처럼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무엇이든 괜찮다고 그래서 너무 수행평가 다양해서 루브릭이 없어 그 평가 기준이 없어 그냥 몇 월 며칠까지 내면 다 만점이야. 풀소쿠 최점 기준이 그대로 하루 지나면 1점씩 감점해줬어. 근데 절묘하게 애들이 약 30% 정도가 내지 않아요. ADHD, 게임 중독, 우울증, 이게 전국적으로 한마디로 30% 걔네들 안에 그래서 수행평가가 70% 정도 나오면 우리 보면 그 정도 주잖아요. 그래서 절묘하게 맞아.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제가 꼭 그 점수 확인할 때 나와라 그래서 걔네들한테 건빵을 꼭 줘요. 너희들 덕분에 이 수행평가가 가능했어. 그럼 이제 솔직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? 잘한다는 얘기, 잘 못한다는 얘기 몰라요 얘들이. 이게 모습이야. 좋은 소리죠? 이거 연방할 때도 그냥 숙제 내버려. 안 하면 말이야. 근데 재미있으니까. 작년에도 여름방학 때 팝송, 교과서 한쪽을 읽어서 올리든지 아니면 팝송 하나 불러서 올리든지 아니면 립싱크를 해도 좋다. 단 이건 점수에 안 들어간다. 생활기록표는 적어둔다. 생활기록표 세트. 근데 애들이 하더라고. 왜? 왜? 재밌었어. 질문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도 해드렸어요. 또 질문 있으시면 제 카톡 아이디 ICTSMG 성명생치로 저한테 보내세요.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정말 깨알같은 꿀팁들이 그냥 계속 전국에서 쏟아져. 그럼 다 이상 마치는 걸로 하고 친한 척해서 많이 있어요. 사장님 도와주셔서 잘 됐습니다.